올해 공모주 시장에 14조가 넘는 자금이 몰린 가운데 이 공모주 대여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공모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75%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업체들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남은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흥행세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관련 이야기 체크해보시죠. 네, IPO 시장에 한파가 들어닥쳤다. 이러한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형성되는 기업도 참 많고요. 상장 후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했을 때 최근 또 오랜만에 어제 따상에 네. 성공한 기업도 있었고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공모주 시장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75%가량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코스피 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는 크게 뭐 관심 받을 게 없었고 뭐 이번에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모가보다 7% 낮은 32,500원에 마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나은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비캠 그리고 뭐 성일아이텍 관련주들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공모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조금 뭐 이슈를 따라가고 아무래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에게만 어느 정도 유효한 IPO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공모시장 한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56개 기업이 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제한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대기업들이 현재 공모주 상장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상장 철회라기보다 공모주 IPO를 지금 연기하고 네. 철회한 상황인데 뭐 SK쉴더스라든지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CJ올리브영 등이 모두 올해 IPO를 예측을 하고 있다가 모두 지금 연기된 상태예요. 아무래도 뭐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도 아직 안 잡힌 부분들,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장 우려감들이 계속 증시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겠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IPO를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계속 IPO를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소카 등이 오늘 주목을 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유통 공룡들이 잇따라서 IPO에 대해서 좀 철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카 같은 경우에는 IPO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기업이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길래 자신감을 가지고 네. 네,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것인가라고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소카의 박 대표가 굉장히 인터뷰에서도 네. 자신감을 표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여타 기업들과 다르고 네.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IPO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 예측이 끝납니다. 하고 네. 10일부터 이제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소카의 어떤 자신감에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시장 점유율로만 봤을 때 모빌리티 시장의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79%를 차지하는 어느 정도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는 맞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911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한 상황이고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률로 봤을 때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 그랩이라든지 고투, 뭐 우버보다도 수익성이 현재 나은 상태입니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들로 지금 IPO를 상장을 시키려는 것 같고 소카 회원들로 보시면 국내에만 800만 명이 넘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4명당 1명이 소카 어플을 이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뭐 모두의 주차장이라든지 전기자전거 플랫폼인 일렉클까지도 소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걱정은 많아요. 몸값 네. 자체가 너무 크게 책정이 돼가지고 소카가 3조 원까지 불러지던 기업 가치였는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1조 원까지 조금 낮춰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익인 2조 원이 정말 실제로 거품이었는지 정말 고 평가가
된 것을 뭐 어느 정도 인정해버린 꼴이 아닌가라고 네. 싶기도 하지만 뭐 어찌됐건 1조 원으로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좀 저가 매수로 네.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시장 눈치를 많이 보면서 뭐 여러 조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할인율도 조금 많이 줄였거든요. 공모가랑 실제 상장했을 때 금액 차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할인율을 종전에 50에서 33.9%인 할인율이 48에서 31.1%로 낮췄고요. 뭐 9주 발행 안 하고 전량 신주 455만 주 발행에 나서는 것들 그리고 네. 유통 물량 비중을 좀 낮추면서 위축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IPO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주가적으로 뭐 공모가도 많이 낮아졌고 네. 기업 가치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비교군에는 없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네, 공모가가 5만 9천 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 보면 거의 한 네. 30%가 넘게 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롯데렌탈도 역시나 그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한다면 고평가 논란 좀 계속해서 좀 나오진 않을까라는 맞아요. 좀 걱정도 되거든요. 뭐 시장에서는 네. 롯데렌탈이라든지 SK렌터카 네, 그리고 이 소카를 네. 어느 정도 같은 섹터로 네. 보려고 하는 시선은 있어요. 근데 네. 소카만 조금 반대로 가려고 해요. 롯데렌탈이라든지 네. SK렌터카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이번에 하지 않고 뭐 우버라든지 해외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들이랑만 네. 이제 비교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는 그냥 뭐 일반 렌터 사업과는 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네. 어떤 포지션을 계속 취하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상장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 롯데렌탈 그리고 SK렌터카와 같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다시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소카의 IPO 성공 여부에 의해서 네. 롯데렌탈이라든지 SK렌터카 다시 한번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소카의 이런 흥행 여부가 그런 SK렌탈이라든가 롯데렌탈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컬리라든가 K뱅크 역시나 하반기 IPO를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여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화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